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이제 새벽 1시 반인데요. 지금부터 저렇게나 한번 보는 심야 방송 세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김용 압수수색에 이어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 정치권 중요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심경입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도저히 저도 뭐 구독 알람 뭐 가끔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답다. 역시 이 대목은. 그러니까 대선 끝나서 패자가 말이죠. 주식 사가지고 돈 벌으라고 궁리하고 있고 성남시장 우리 수대는 두산 건설 용도 변경해주면서 또이 두산중공업 또 주식을 사고 있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한 것도 만족을 안 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두 번을 나오고 이제는 제1야당의 대표까지 하고 또 차기 대선까지 노리고 이런 정말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개딸들은 지지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야당의 현주소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거를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최소한도 중도 그리고 무당층에 속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재명의 썩어빠진 정신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안 자고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뭐라고 또 내가 전혀 돈 받은 바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의 의원의 경우에는요. 바로 어제 KBS인가요? 여기 나와가지고 김용희한테 준 돈은 결국 이재명한테 준돈 아니냐? 그거는 이재명 돈이다라고 직격을 가하고 있고요. 지금 박지원 같은 경우는 또한수더 써가고 조금 전에 뭐라고 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태워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그리고 똘똘 뭉쳐서 이거를 집행을 하면은 지금 막 보도가 떴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8억 의혹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 지금 막 보도가 떴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 뭐라고 그러면서 구속을 시켰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방송 도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 자금은 결국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도하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의 남욱하고 유동규가 자진해서 특히 남욱이가 유동규를 설득해가지고 자진해서 이거를 갖다가 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게 된 결정적 요인은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하고 뇌물의 경우하고는 죄가 다르다는 거죠. 정치자금법은 좀 죄가 낮다는 거예요. 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끝낼 수 있어요. 정치자금은. 그리고 자백할 경우에는 또 형량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팀 관계자들한테 지금 검찰의 목표는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 사실대로 얘기하자. 권유까지 한 것으로 정해지고. 그래서 심경을 바꾸게 된 대장동팀에서는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한 채 혼자 검찰에 나가서 돈을 준 사실을 진술했다. 이렇게 TV 조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지율도 갤럽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혼자서 지금 5%가 빠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중진들 가운데서는요, 야, 이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전부 다 죽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정진상이한테도 5천만 원 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 아, 구속영장. 그렇죠. 구속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운명에 끝나는 운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야당 중진이 말이죠. 이 조선일보에 살펴를 내면 혐의가 드러나면 당대표로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가름해야 된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본인도 당도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PK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총선 전에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2023년도 총선 전에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하고 이재명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요 사법 리스크 우려가 빠르게 현실화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요 이재명 리스크를 예언했다고 말한 서른 의원을 강경파 비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최재성 같은 사람은요 서른 의원님처럼 그런 한가한 생각과 발언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발언이 아니에요.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이 서른에 대해서는요 검찰의 사냥개다. 그리고 또 수박 쓰레기 같다. 이런 비난 글들이 달리고 있지만은 지금 중진들과 일각에서는요 그야말로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계파 갈등이 재연되면서 실명을 드러내고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은 검찰의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민주당 상황이 바뀌어야만 된다 이러한 주장도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바로 이제 어젯밤 심야 시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를 보면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즉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욕했다는 거예요. 저를 공산당 X라고 욕했고, 또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저를 욕하고 돈을 더 뺏어갔다고 공산당 XX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그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6억 팔어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이 말이죠.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고 환수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향해서 공산당 같은 XX라고 부르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후에 대선장을 쳤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이제 김용한테 돈을 받은 게 진짜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꼬투리가 잡을 것 같아서 후원을 했을지도 몰라 가지고 알아봤는데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는 후원금을 50만 원 냈고, 2021년도 경선할 때는 7월 8일인가에 100만 원을 냈다가, 8월 22일에 100만 원을 다시 도로 찾아갔더라. 그런데 대선 자금 6억에서 8억 받았다는 사람이 할 행동으로 보이냐.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뇌물과 정치 자금의 형량 차이는 크다. 뇌물이 훨씬 형량이 세고, 저를 엮어놓고 싶어 하는 경찰. 책임을 경감해야 하는 남욱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치가 국민들 삶을 챙겨하는데 국민들 삶보다는 정쟁에 빠져들어서 걱정이고 저희도 좀잘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고 원래 정치에서는 야당이 견제를 해야 하니까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니까 야당을 달래고 타협해 가면서 국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공수가 바뀌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느라고 국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과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민주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왜 압수수색이냐? 달라면 줄 텐데, 주겠다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다. 이건 박범계가 한 얘기예요. 수모를 주겠다, 모욕을 하겠다, 망신을 주겠다. 그런 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직자 당원 국회의원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를 하면 되겠냐. 지금도 대장동에서 제가 뭔가 비리를 저지른 것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여기서 해먹은 사람들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 책임론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의 이런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한다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저는 정말로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이미 개인이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조그마한 샛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수 있지만은 이제 너무 큰 강으로 와 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다.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앞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함부로 우리 국민들을 남용하지 말아라. 우리 국민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들만이 지지해 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이 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죄가 있다. 이재명 수사는 탄압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55% 내외를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프레임을 마치 국민들이 본인의 지금 이 죄가
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밝혀진 것처럼 몰고 가려는 프레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이죠. 야,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얼빠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알람 설정,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지금도 대장 중에서 제가 뭔가 비리를 저은 거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해먹은 사람들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는요. 전옥현의 안보 정돈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재명한테 할 일입니까? 이재명 댓글에다가요. 여러분들, 야, 정신 차려서 자진해서 그렇게 죄가 없으면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 그게 당당한 이재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좀 지적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주의 의원이 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김용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요. 결국 이 김용희는 분신 아니냐? 그러니까 김용희가 받은 돈은 결국 이재명이가 받은 돈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그리고 김용희 받은 8억이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4월에서 8월 사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용으로 받았다고 기대되어 있다. 이 돈의 수혜를 결국 이재명이가 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김용희가 받은 돈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알았냐 몰랐느냐는 것은 다음에 이어질 수사의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말은 꼬리 자르기 용이고, 검찰이 자고우면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주 당사를 압수 수색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아, 그리고 검찰이 탄압이나 보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동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이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또 회유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쟁점 흐리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유동규가 4,040억 원의 천문학적 수익을 얻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핵심 주범인데, 가장 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내가 최고 책임자인가, 주범인가,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검찰의 회의와 협박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이고, 유동규와 남욱의 진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지원이가 또, 이 한마디 또 했어요. 바로 이제 KBS 밤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패스 추적에 태워라. 그리고 의장이 상정하면 이거 통과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본인이 이재명, 김건희 쌍특검을 주장했는데, 이거 아주 옳은 얘기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가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안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 대장동 특검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냐.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민주당에게 3분의 2 의석을 줬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질질 끌려다니면 뭐 하냐, 라면서 패스 태우고 의장이 통과하면, 상정하면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권이 똘똘 뭉쳐서 3분의 2,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전에 정치적으로 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런,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총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출당이라든가 탈당 권고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종북물이 북풍을 일으켜서 수사를 하는 대통령이 성공한 적이 없고, 지금 언론 탄압이라든가 야당 탄압, 모든 정권들은 다 실패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분명한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헝클어진 실타래도 풀어가야 된다. 대통령 스스로가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여야가 싸우게 만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왜냐면 박지원은요, 계속해서 민주당에 아부하고 민주당을 추켜 세워야 되는 것이 복당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요직까지 챙겼으니, 자, 이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 20, 30% 국민을 대통령으로서 거기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진보 세력은 싹을 자른다, 이런 시중의 말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나는 종북 추사파하고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의 협치 대상이 그러면 누구냐? 민주당, 정의당이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지칭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지금 친일파가 있나 종북주사파가 있나 라면서, 물론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대통령이 알면 그 사람들 고발해서 반드시 색출해서 조사를 해야지 본인이 알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하나? 이거 고발하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쪼잔하게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요,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자, 왜 유동규를 석방했느냐? 이거 회유한 거 아니냐? 아, 석방한 걸로. 자, 거기에 관해서 왜 병합사건이 안 했느냐? 이거는 두 사건은 서로가 다르다. 병합할 성격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장동은 말이죠, 특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경제 사건이고, 우이대 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을 검찰이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패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성지용 법원장은 이렇게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결했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합을 결정할 경우에는 우의대 이제 추가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우의대 사건을 갖다가 이 별건으로 구속한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재판부가 병합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의 이런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법원한테도 민주당 사람들이 결국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뭐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구속이 됐습니다. 자, 구속된 이 내용 여러분께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자, 이 핵심은요,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에서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도 이제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구체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 범죄,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욱 밑에서 함께 일하던 이모 이 회계 담당 이사가 별도로 꼼꼼하게 보관해 놓고 있었던 그 메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해서 이걸로 보면은 반드시 구속돼야 될 거다. 이 메모가 아주 결정적일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제가 구속될 사유 중에 하나로 법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한테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걸 보면 이제는 정진상이도 그 긴급 체포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또이 다른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혹시 말이죠, 법원의 판결문 내용이, 이제 그래서 말이죠, 이제 결국은 이 현금이 대선 과정에서 과연 이재명한테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옮겨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는 민당도 이재명을 손절해야 할 순간이 더 가까워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진상에 대한 이제는 구속영장, 정진상에 대한 체포도 임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요, 민주연구원에, 왜냐면 이제 지금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바로 어제 압수수색을 방해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검토 가능성도 내비춘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쭉 보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원에 오늘 검찰에서요. 3시 30분부터 6시경까지 1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 PPT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서 PPT 100쪽이 넘는 자료를 통해서 브리핑을 했으니 얼마나 자세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제 오늘 심야 방송은 제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요. 유동규가 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특검하자. 그리고 돈 1원 한푼 받은 거 없다. 그래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웃었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의 죄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보도들이 1차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딱한 줄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법원에서 소명이 충분하다.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이거를 인정한 것이고, 이 소명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이재명의 대선장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정진상 체포 또는 구속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재명을 부르는 순서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